to you. Yeah. Yeah. 구독문 35번 10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 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임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름이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권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감사와 믿음, 소망과 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였지만 실상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재물 앞에 비천했으며 날씨 앞에 무력했고 바이러스 앞에 보잘것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힘으로 해보려는 신앙을 버리고 풍랑 속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가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통치되며 예수님께서 주인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기도할 때에 정의 앞에 갈등하지 않는 정직함과 위기 앞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사 속히 코로나 백신이 안정되이 보급되며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궐선거로 뽑힌 일꾼들을 통해 활기차고 도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비난과 질책 대신 이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꿈을 꿀수 있게 도우며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이 인정받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합법화 등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모든 법안들은 폐지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남은 자들 통해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 나라의 모습인 저 북한의 악한 것은 주께서 다스리사 속히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수많은 폭력과 전쟁과 인종차별이 사라지며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우리 광립재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이 우리 재단을 통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통해 성화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한국교회를 위해 낮은 자서로 섬길 때에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구와 교회학교, 청년부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니키즈, 스쿨유스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모든 부서, 남녀 선교회와 실험인 선교회를 통해 광림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보금전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시는 감독님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괴와 송도를 향한 진심어린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감독님께 늘 강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난 속에 던진 메시지가 한국 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지 감독님의 발자취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나니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한 걸음 위에 보혈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비전이 단니 목사님의 비전이 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목회를 통해 전인격적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선신하시는 갈릴리 선거대와 오케스트의 찬양을 기뻐받아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찬양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손길도 기억하시사 축복의 가정이 되게하시며 강간을 장식한 손길 위에 주의 위로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귀의 소교의 복교회 국내의 성교제 위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또한 방송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군대와 병사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녀끄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복금서에 나타난 그의 성격을 보면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실수가 많았음을 발견합니다.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얼마 뒤에 예수님 붙잡히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셨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러하였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는 고향으로 낙향하여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서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둘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얘기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 보면 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우통을 입고 우덧을 입고 바다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오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조금씩 조금 떨어진 곳에 고개를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지 와 보니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떡을 준비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초반을 먹으라 하실 때에 저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반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 불 옆에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거품을 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주요 그래와그래와 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물음을 답 드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이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누가음2사장 뭐 35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따로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실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하듯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베드로와의 깊은 대화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누가 봉5장의 말씀을 보면 갈리오스카에서 릴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한번 더 내리라고 명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처럼 만선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점이 있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한 후에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 쓰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최대한 빨리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려고 물속에 뛰어내려 힘껏 물살을 가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들으면, 그게 절대로 중간지대가 중립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든지, 누가 봉호장에 나온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을 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요한몸 21장의 말씀에, 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물속에 뛰어들어 힘껏 물살을 가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십자가에 놓으려는 은혜를 믿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수치와 죄책감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는 자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베드로 관계 속에 아직 해결할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베드로의 은혜는 주님과의 해결하지 못할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 인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므로 그뿐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고 죄책감을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넘어서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나와 해결해야 할내 삶의 문제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짓된 자아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조반을 마치시니 베드로에게 세 번을 반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복적인 물음에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이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저이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이나 죽음까지라도 불사하겠다고 혼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달아나는 베드로. 세 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여 저를 따르던 사람이여 내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짐을 믿습니다라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것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모르나모르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왜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에 대하여 저주하면 됐기에. 그런데 닭이 세 번을 자 그제서야 삼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 있을까요? 심한 자책감과 수치감에 사려잡혀 낙행하여 갈릴리 우습가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 부인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베드로를 찾아온 게 아니라 베드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나이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 어디로 인도해요? 불가로 인도해서요. 왜 불가로 저를 인도해 줬을까요 추운 바람 때문에 고슭과의 날씨의 쌀쌀함 때문에 베드로를 물가로 예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2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주한 상소각 저 가야바레에 뜨라이라고 얘기하지만 좀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를 부인하고 조주한 정수는 다름 아닌 불가였습니다. 불지변에서 불을 쬐기 위하여 아니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야반의 법정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척불을 쬐면서 예수님에 관한 재판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이 베드로에게 한 피자가 너도 졌다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니다 아니다 저가 죽어야 된다 조주했던이 베드로 불가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를 그 불가로 인도하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하여 굴욕감과 책망과 저주, 때로는 실수와 실패에 대하여 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무리심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상한 자존감. 마치 외과 의사가 그 병의 원인을 토를 내듯이 그의 아픔과 수의 수치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맺힌 그 수치와 자존감의 상함과그 아픔을 토려 내어 더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습을 숨기려며 살려는 것이 비극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소중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소중한 것이양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 거짓된 정체성이라고 칩니다.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정체성.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목자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름이 아니라 가인의 자존감은요. 정체성은 아벨이 기준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비교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해 우월의식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여, 자신의 자존감이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아벨보다 난 사람이야 나는 아벨에 대해 우월한 존재야라고 생각했더니 가인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게 되자 그 현실을 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자존감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아벨보다 나은 자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저사를 받지 아니 하시고 저 나보다 못한 아벨의 저사를 받을까? 자존감이 상한 것이요 거짓 전 정체감이 그의 마음 속에 사악한 생각을 가져다 준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 이유는 억하기 힘든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거짓된 정체성,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거짓된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삐뚤어진 자아가 아벨을 죽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 누구냐면 다 자기의 자존감 즉 아이덴티티를 통하여 얻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사장검은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사회의 활동을 통한 사회의 지위와 포지션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질뿐만 아니라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덴티티가 바른 아이덴티티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성이 됩니까? 아마 세 종류로 살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바깥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일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역할을 통하여 나의 아이들 띠는 이런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무리 안에서, 흔히 조직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마치 나의 아이덴티티냐 생각하는 거. 그런데 영원하던가요? 내려와야지요. 누군가에게 물려줘야지요. 그거 정말로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거짓된 아이덴티티요. 허상과 허구입니다. 그러게 여기에 매달린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불안하고 회의가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어떤 사람은 안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존감과 더불어 장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에 민감합니다 유행에 민감해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그때그때마다 변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고 다른 사람보다 변화에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이고 구별되게 있어야만이 나는 나의 대대미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젊었을 때나 가나 나이 들어서 젊은이처럼 하고 다니면 추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이상한 항공모음 같은 휴즈 숯고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면 추한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어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단체보다 이런 사람은 개인이 단체보다 앞서지 않니냐고 단체가 개인보다 앞에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말할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초점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개인이나 공동체의 갈망함이나 바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 이기적인 것에 먼저 나옵니 더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는 비교 의식 속에 자신의 정체성, 진실되지 않는 거짓된 정체성. 여러분, 거짓된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비극이 뭡니까? 나약함이에요. 배드로 보세요. 내가 다른 제자보다 나았다고 하는 것, 이 충성심.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라고 얘기했던 자기 이기적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한다듯이 마치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 그러기에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 떠나갈 때도 나만은 안 떠나갑니다. 내가 왜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발로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그런데 그것이 용기를 주고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줬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기어접 없이 미뤄지잖아요 나약함이에요 거짓된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나약함을 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요 포지션이요 그것이 나의 나예요? 아니에요 내려와요 그럼 뭐예요? 그거에 염두얻고그 그거 자꾸 얼마나 나약한 존재되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적대감정 이 생겨요. 거짓된 정체성이 나타난 병리적 현상은 적대감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월등하다고 생각했던 이베들로 거기에 자신의 자존감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졌던 베드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개세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저 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뭐예요? 칼을 뺏어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저들 자기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저들 조차들 위해서도 내가 저 예루살렘 올라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종은 죽일 놈이야라고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아니야 저들은 죽어야 할 존재야 적대감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진실이 결어되어 있는 거짓된 정체성에 그치 마치 자신이냐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내가 날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물음에, 그 불가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하신 예수님, 그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하여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염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란 축복이 시작되며 내 안에 죄악과 수치감과 모멸감과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건강한 자,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되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이 회복시키고 그를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서적으로요 건강해야지요두 번째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가보면 2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 것에 자존감을 두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그때에 베드로의 물은 이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에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합니다. "세 번보세 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는 이 물으심에 주님은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님, 주님 그러하웨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세 번의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은 자괴감에 실망감에 자신에 대한 배신감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정도의 미안함에 죄송스러움에 고개 숙였을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도 역시 그래 내가 잘못했지. 정말 들어도 내가 싸. 고개 숙였을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고만 좀 물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두번 대답했잖아요. 아,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주님 좀 이해해 주세요. 아,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나 죽을 것 같은데 예, 저를 비겁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예전에 주님 섬겼던거좀 기억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세 번의 물음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제가 주님 세 번이나 부인한 거잘 압니다 그래도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인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 이걸 가리켜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고린도 5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회개고. 이것은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이르기 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다 줘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의 차이점지 뭘까요? 여러분, 죄 짓는 것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근심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죄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오는 죄의 결과로 인한 격한 감정, 분노, 아픈, 일종의 자기연민이에요. 슬프고 소상한 이유는 다름 아닌 죄로 인하여 괴로운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칭피를 당하고 무멸감을 당한 특히 자아 손상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한 근심이라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 자체는 미워하지 않아요. 죄에 따른 결과에 의하여 수치와 괴로운 아픔과 슬픔과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죄는 또다시 우리 안에서 발동하여 격한 감정으로 죄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슬프게 했기에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이 헛된 것이 됐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사해 주셨는데 내 네, 죄졌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죄 자체가 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옛 사람이 벗어버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거기에 그 사랑을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힘이 내 안에서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뭐요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능이. 내삶을 지배하고 죄의 힘에 보다 더 크기에 그게 예배 서사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 가는 구습을 다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사람입니다는 것은 죄의 힘이 내 안에 사라져감을 얘기하는 니 유혹에 따라서 오져가는 것들이 내 안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는 우리에게 영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에게 확정시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끝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님이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외다 주께서 주, 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고 받았던 이 예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고백을 들으시고 내네 양을 먹이라. 두 번째 고백을 들으시고 내네 양을 치라. 세 번째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과 내네 양을 먹이라. 내네 양을 먹인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보스코 이 말의 뜻은 먹을 것을 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내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포이 마이노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돌보라 잠자리를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내양을 먹고 먹이고 치라고 하는 것은 돌보아주고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아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거저주고 베풀라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된 정체감에 내가 이거 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월하게 보이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제사해 주고 부활의 신앙이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받았으니 이 거저 주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의 놈이면 예수의 증인들라는 겁니다. 증인된 삶은 뭡니까? 내삶 자체가 예수의 메시지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리지다가 주관을 위해 한 사람의 제자를 뽑습니다. 보선났지요 그때 제자의 뽑는 조건이 뭐냐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로.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이 예수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부활의 놀론는 근능에 그 참여하여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우리의 삶. 그거 거저 받았습니다. 이젠 주는 삶대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인생대라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은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고 저 또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어제 우리 교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헌혈했어요. 헌혈이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에 헌혈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약을 먹으면 해도 피를 줄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수십 명이 넘는 분들이 헌혈을 하면서 참 보면서 보통 때는 코로나 되기 전에는 피가 오일치가 항상 비축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난후에 사람들이 헌혈을 안 해요. 여러분,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고독과 소외감과 뭐 이런 것에 코로나 불루는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병이적 현상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코로나 끝난다고 다 끝난 줄 아세요? 그 회복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믿지 못함과 고독과 소외와 여러분 이거 치유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마치 다 무슨 백신이 맞아지고 다 하면 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도 절대 아니에요. 헌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피 헌혈함으로써 이 피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갈 때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사랑 실천하는 거 아니냐 한국교회가 헌혈 운동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말말 말 한마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저 받은 이 놀란 은혜 나는 우주에 있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낡은 정체감을 가졌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실패와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넘어서서 진솔한 진실한 자기의 자존감 아이덴티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는 삶으로 삼아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셔요. 너나 사랑하냐? 혹시 주님과 나와의 껄끄러운 관계는 없습니까? 마치 이것이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했던 거짓된 정체감의 모습은 없는지요? 오늘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너나 사랑해? 물으시는 이 음성에 주님, 그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 속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놓아가는 여러분과 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할 문제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아픈 마음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